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남용 교수입니다. 오늘이 경영정보 시스템론 두 번째 연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경영정보 시스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스에 대한 정의 또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IT라는 정보 기술이라는 이 정보 기술이 우리 국가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메가 트렌드 오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이 시스템에 반드시 이 S가 붙어야 됩니다. 자, 간단히 목차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분야는 메가 트렌즈 오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기술의 이 메가 트렌즈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이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매크로 프로그래밍, 이 메가 프로그래밍, 이 프로그래밍 테크닉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요.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자바, C++, 이런 인스트럭션을 작성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걸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우리가 매크로 프로그래밍, 그걸 확장한 거지요. 우리가 컴포넌트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 시스템 서브시스템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 우리가 메가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IT의 메가 트렌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컨버전스 오브 인더스트리 베이스드 온 IT, 글로벌 마켓 오브 세마이 컨덕터,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인포메이션 시스템 리더십 모델, 메가 트렌즈 오브 애플리케이션, Classification of Project, Classification of Models. 이번 오늘 강의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한 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Basic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lassification of Model 등. 그 다음에 이 Conc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hange of Business Environment, Types of Information System 등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Value Chain wi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Business Value Chain Model, Potter's Competitive Forces Model, 여기 Focus on Market Niche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thical, Social, Political Issue withi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여기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스, called IBM, Knowledge Management System, Decision Management Support System,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Data Warehouse,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IBM Watson, SAP ERP 등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가 트렌즈 오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경영정보 시스템 MIS라는 학문은 이 IT 기술을 우리 기업이나 정부 이런 공공기관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지요. 즉, IT 기술과 우리 조직과의 관계, IT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업 생산 경영 활동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또 IT를 우리가 전략 무기, strategic weapon, 전략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IT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IT가 조직에 도입이 됐을 때이 조직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IT
예, 메가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T가 우리 인더스트리를 어떻게 컨버전스 했는지, 또이 반도체 글로벌 마켓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또 인포메이션 시스템 리더십 마들이 뭔지, 이 메가 트렌드 오브 애플리케이션, 우리 ERP, SCM, CRM 등등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또이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프로젝트, 우리가 기술 문제, 경영 문제 관점에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또는 프로덕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다음에 이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마델스, 이 마델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는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가 트렌즈 오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여기 메가 트렌즈라는 것은 이 많은 그 어떤 관련 분야들이 있는데, 이거의 그 콤먼 에어리어지 사실은요, 이 메가 트렌즈 컨셉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두 가지 그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마이크로한 관점, 다른 하나는 매크로한 관점. 자, 우리가 이 마이크로, 매크로보다 더큰 관점을 우리가 메가 트렌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크로보다 크면 매크로, 매크로보다 큰 개념을 우리가 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Defini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이 정보, 우리말로 정보 기술, 약자로 IT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학이 IT 대학이지요. 이 IT 대학 안에 소프트웨어 학부, 컴퓨터 학부, 미디어 학부, 무슨 그 전자 정보 통신 공학부, 이렇게 그 시스템 무슨 소프트웨어 학부 뭐 해서 한 5개 학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I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IT라는 말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a convergence of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omputer technology. 자, 여기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이 닥터 데비드 B. 요피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그 교수인데, 이 닥터 데비드 B. 요피라는 교수가 이 IT는 통신 기술 CT와 컴퓨터 기술 CT의 컨버전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컨버전스를 우리말로 융합 이렇게 번역들을 많이 했는데, 컨버전스는 융합이 아니고 통합이지요. 통합, 유니피케이션이야. 퓨전이 아니고 유니피케이션. 여기 그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따로따로 가다가 평행으로 가다가 평행선이 합쳐지는 거야. 컨버전스, 유니피케이션 하는 거야. 퓨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니피케이션, 컨버전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 CT&CT의 컨버전스가 바로 이 IT다라고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이 닥터 데비드 B. 요피 교수가 1994년에 Strategic Management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게 책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책으로 Strategic Manage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논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일반화,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1994년 이후에 Computer Technology, Communication Technology라는 말이 없어졌어. 논문에서, 교과서에서 전부 뭐로 바뀌었지요? Information Technology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Information Technology, IT라는 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IT 대학 소속이잖아. 자, 여기 Computing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Computer Science, Semiconductors have revolutionized how forms to business.
Rapid development in this field are driving them toward a digital convergence, a unification of function, and the coming together of previously distinct digital technology. 자, 여기 닥터 요피도 여기 퓨전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퓨전, 융합이라는 말을 안 썼어. 융합이라는 말은 애매모호한 거지요. 이 우리 교수님들도 퓨전이라는 말,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퓨전이 아니고 유니피케이션입니다. 유니피케이션.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라고 그러지, 그지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라는 말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야. 글로벌 터미널로지가 아니야. 뭐로 얘기해야 돼요? IT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 ICT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야. 글로벌 스탠다드나 이런 탑 저널에 나오는 이 닥터 데이비드 B 프로페 요피 같은 사람이 쓴 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ICT 이렇게 하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ICT가 뭐냐 이렇게 묻지요. 그냥 IT, Information Technology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acceptable, 다이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여러분들 용어 선택을 정확히 하는 게, 이 definition을 정확히 하는 게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대학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이 definition을 정확히 하자는 거잖아. 정확한 용어를, terminology를 선택해서 자기 주장, 자기 표현을 하는 그런 능력을 길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the term information technology was coined by Harvard Business Review in order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purpose built machines designed to perform a limited scope of functions and general purpose computing machines that could be programmed for various tasks. From Wikipedia, information technology use of computers to store, retrieve, transmit, and manipulate data or information, often in the context of business or other enterprise. In a business context, the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America has defined information technology as the study, design, development, application, implementation, support, or management of computer-based information systems. 자, 이 닥터 요피, 이 컨셉은 닥터 요피가 이 originated by Dr. Yopi, Harvard Business School. 자, 이 닥터 요피가 논문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그 Y축을 설명할게. 위로 올라가면 서비스 개념이야. 밑으로 내려가면 프로덕트의 개념. 자, 여러분, 이 서비스는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수 없지. 인비지블, 인텐지블. 이 프로덕트는 우리가 제품, 용역 이렇게 얘기해. 이 프로덕트는 우리가 인비지블, 인텐지블이야. 만질 수가 없어, 그지요? 자, 여기 그 X축, Y축은 밑으로 내려가면 product 개념이고, tangible 개념이고, 위로 올라가면 서비스, intangible이야. 여러분, 이 오피스 이큐먼트, 프린터, 스캐너, 카피어 이런 장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지, 그지요? 여러분, 이 위로 올라가서 텔레커뮤니케이션, 모바일 서비스,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 그지요? 서비스, 몸 만지잖아, 그지? 자, 여기 이메일, 팩스, 랜, 웬 이런 서비스 못 만지잖아, 그지요? 여기 인포메이션 벤더들이 제공하는 거못 만지잖아, 그지요? 자, 여기 그 X축을 보면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이 미디어, 여러분, 미디어는 여러분 수단이야, 수단. 종이, 콕사이얼 케이블, 트위스티드 와이어 케이블, 옵티컬 케이블 뭐 등등 미디어에서 트랜스포트, 트랜슬레이트, 트랜스폼, 프리젠, 메시지, 콘텐츠, 즉 미디어에서
콘텐츠로 간다는 거야. 자, 여기 이 오피스 이큐먼트는 미디어인데, 여기 미디어 퍼블리싱하는 뉴스페이퍼, 뉴스레터, 매거진, 저널, 북스 이런 거는 콘텐츠지, 그지요? 자, 여기 그 닥터 유피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무자동화 산업,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이 소비자 가전 산업, GUIOS 컴퓨터 산업, 이 이동통신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 내셔널 인포메이션 인프라 산업, 인포메이션 벤더 정보 제공 산업, 미디어 퍼블리싱, 출판 방송 산업, 이런 산업과 산업 간의 이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지요. 솔리드 라인이 전부 바운더리야. 이 바운더리가 모어 블러드 앤 블러드, 이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다. 어디가 사무기기 산업인지, 이동통신 산업인지, 어떤 게 언론 출판 산업인지, 어떤 게 컴퓨터 산업인지, 산업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 IT가 출현함으로써 IT Convergence of Industry Based on IT, 이 Convergence, 이 통신산업하고 이 출판, 언론 산업이 여러분 통합되는 거 알지요? 출판이 통신산업이고 통신이 출판산업인 건 알지요? 컴퓨터 산업이 통신산업이고 컴퓨터 산업이 미디어 산업인 거 알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IT를 기반으로 산업이 컨버전스는 융합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까 컨버전스는 유니피케이션, 통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블러드, boundary becomes blurred and blurred, 이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 컨셉을 이 닥터 유피가 제시한 이 컨버전스 오브 인더스트리즈 베이스드 온 IT, 이 컨셉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글로벌 소프트웨어 이코노미 for the last 100 years, 지난 100년 동안에 글로벌 이 소프트웨어 이코노미, 소프트웨어 경제학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 이 월드 마켓이 이 빌리언이 10억 달러야. 2천억 달러 수준이라는 거지, 그죠? 이게 이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입니다. 이미 연방정부, 미 국방성이 분석을 해보니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이 전체 이 소프트웨어 마켓의 56%, 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여기 ERP, SCM, KMS, CRM 뭐 등등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이런 거다 포함해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19%, 소프트웨어 for scientific application이 5%,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20%,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 월드 마켓의 비중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려면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마켓이 가장 크지, 그지요?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선박, 위성, 세틀라이트, 이 웨폰 시스템 이런 거에 장착되는,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인베디드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그래. 이 소프트웨어 마켓이 56%, 이게 타켓 헤이지, 그지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취약한 부분이지요. 자, 여기 그 소프트웨어 포 오토메이션, 자동화 도구들을 얘기합니다. 엔지니어링 툴이라 테스팅 툴, 프로그래밍 툴, 컴파일러 이런 게 전부 오토메이션 포 오토메이션, 그지요? IT 서비스 인더스트리 베이스드 온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 IT 서비스 시장은 여기 2 트릴리온 달러. 여기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SI 산업, 비즈니스 컨설팅, ITO, IT 아웃소싱.
여러분 이 IT 기능을 외부에다가 의뢰하면 우리가 IT 아웃소싱, ITO라고 그래.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밖에다가 아웃소싱하면 우리가 BPO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Supporting and Education 이 분야의 그 IT 서비스 인더스트리의 그 월드 마켓 규모가 2트릴리언 달러. 여기 비즈니스 서비스 인더스트리 베이스드 온 IT 서비스, 이 IT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 비즈니스 이 서비스 시장은 이 IT 시장에 IT 서비스 시장에 약 한 20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서비스, 우리 정부 이 거버먼트 공공기관 이런 게 전부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서비스지요. 우리 그 입법기관 그 이 법원이나 이런 기관 우리 정부 행정부 24개 부처 이게 전부 다 administrative service야. 이 판사가 판결하는 것도 판결 서비스, 검사가 형사 어떤 절차를 밟는 것도 서비스. 자, financial service 이 은행 1금융 2금융 뭐 제3금융까지 있지. 이 financial service, education service, 우리가 이 education service도 public education service, private education service, medical service도 public medical service, private medical service 이렇게 구분하지요. 이 business service라고 그래. IT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여러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IT 서비스를 해야 되고 IT 서비스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서비스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글로벌 소프트웨어 이코노미가 지난 과거 10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되게 변해 왔는지 이 자료는 이 1983년도 미국 방송 이 그레이티 부치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글로벌 마켓 오브 세마이 컨덕터 우리말로 반도체지요. 여러분 이 반도체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하드웨어 반도체,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 하드웨어 반도체를 우리가 메모리 세마이 컨덕터,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프트웨어 세마이 컨덕터를 넌 메모리 세마이 컨덕터스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는 디스크리트 디바이스 such as transistor 이 IC 세마이 컨덕터 반도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전부 이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만들었지요. 디스크리트 디바이스 such as transistor 여기 리니어 or 아날로그 IC for TV, radio, etc. 자, 우리가 현재 이 디지털 IC가 중요하지. 이 아날로그 IC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없어졌어 이제는. 저 이 디지털 IC 메모리 세마이컨덕터가 뭔지. 자, 이 메모리 세마이컨덕터에는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L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 EPROM,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NAND, Negative AND, etc. 이런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는 하드웨어 산업이야. 우리 삼성전자가 전 세계 베스트지, 그지요? 현재 경쟁률이. 자, Non-Memory Semiconductors, 비메모리 반도체 N은 이 라직,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컨트롤러, 이 에직스,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IC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패블리스, 파운드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패블리스 인더스트리는 여기 디자인 포 넌 메모리 세마이컨덕터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산업체를 우리가 패블리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파운드리 Manufacturing Non-Memory Semiconductor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 제조하는 회사를 Foundry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60조 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강력하게 이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이 시스템 반도체가 바로 넌 메모리 세미 컨덕터, 이 라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IC, 즉 패블리스와 파운드리를 그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지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즉 소프트웨어 반도체 산업에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제로야, 제로. 미국의 인텔,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대만의 많은 회사들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 디지털 IC 전체 시장에, 반도체 전체 시장에 요거는 10 내지 20% 밖에 안 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체 시장에 80, 90%가 마켓 그 사이즈가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여기에 도전해야 되지, 그지요? 자, 우리가 그 이 non-memory semiconductors, 이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야, 소프트웨어 이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학부가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라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디자인, 즉 이 비 non-memory 반도체를 설계하는 능력, 그 fabless, 또 이 non-memory 반도체를 제조하는 능력, 이 파운드리, 이 능력을 우리 소프트웨어 학부 우리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길르셔야지. 자, 여기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 리더십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모델은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GSU 여기 리젠트 프로페서 입 레임 알 맥린이라는 그 교수, he's one of my friends. 이 닥터 맥클린이라는 교수가 MIT 출신인데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지금 그 아주 중요한 리젠트 프로페서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80이야. 한국에 제가 인바이티드해서 여러 번 왔습니다. 이 맥클린이 논문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기 포커스를 그 이 테크놀로지 앤 인포메이션 시스템 펑션 비즈니스 이렇게 나눴고, 여기 스테이블, 스태틱, 다이나믹, 터벌런트, 여기 트랜잭셔널, 매니징 컴플렉시티, 트랜스포메이셔널, 인스티튜팅 체인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 이 테크놀로지스트가 CTO야, Chief Technology Officer, CTO라고 그래. 이 기술 전문가가 이 이네이블러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 여기 그 Partnering with Line Manager, Line Manager. 이 라인 이네이블러는 테크놀로지스트보다는, 테크놀로지스트는 이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시스템 펑션에 초점이 있지만 이네이블러는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도 아는, 즉 이 라인 매니저와도 파트너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네이블러, 이네이블러 우리말로 번역을 굳이 하면 기반 능력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 이네이블러 기반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이네이블러는 이 이노베이터로 발전해야 돼. 이노베이터, 여기 다이나믹, 터벌런트, 리엔지니어링 에스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펑션. 이노베이터는 또다시 이 비즈니스 도메인과 경쟁력, 이 컴퓨터티브 어드밴테이지, 경쟁 우위를 그 확보할 수 있는 경쟁 기업과 이 경쟁 우위, 컴퓨터티브 어드밴테이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그지요? 그걸 우리가 스트래티지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크놀로지스트보다는 이네이블러가 돼야 되고, 이네이블러보다는 이노베이터가 돼야 되고, 이노베이터보다는 스트래터지스트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 전문가잖아. 여러분들이 IT 전문가잖아. 인포메이션 시스템 리더십은 테크놀로지스트로 머물면 여러분들 그 중역이 될 수 없어. 비즈니스도 알아야 돼. 아,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소프트웨어 공부를 전공을 했는데 내가 경영을 뭐 경제학을 내가 무슨 법률을 뭐하러 내가 공부하느냐 이런 미스언더스탠딩 할지 모르는데 이네이블러가 이노베이터가 스트래터지스트가 되려면 여러분들 그 문제 공간 IT가 아닌 그 이 응용 분야 이 경영 행정 제조 생산 법학 이런 거 공부도 여러분들이 해야 미래에 나이가 들면 테크놀로지스트에서 이네이블러로 발전하고 이노베이터로 발전하고 스트래티지스트로 궁극적으로 CEO로 대표이사 사장으로 국회의원 장차관으로 여러분들이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스템 리더십의 그 타입스 오브 리더십 테크놀로지스트, 이네이블러, 이노베이터, 스트래티지스트로 발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닥터 이브레이말 맥린이 주장하는 타입스 오브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이 발전해 가고자 하는 거지요. 자, 메가 트렌드 오브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여기 Y축을 살펴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마켓 와이드, 밑으로 내려갈수록 엔터프라이즈 와이드. 이 와이드라는 말은 오리엔티드, 센터드, 드리븐. 오리엔티드, 센터드, 드리븐, 와이드 같은 말이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기업 차원의 그런 말이고 시장 차원의 막 그런 말이야. 시장 중심이다. 기업 중심이다. 그런 말이지요. 이 프로세스 스콥이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백오피스 ERP 이거 엔터프라이즈 와이드 한 거지 그지요. B2B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우리가 B2B 이렇게 약자로 써. 자, SCM B2B 여기 프론 오피스 CRM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자,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백오피스 SCM CRM 그 다음에 비즈니스 투 컨슈머 기업 비즈니스는 기업이고 컨슈머는 고객이야. 기업과 고객의 관계 B2C라고 그래요. 이거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대 기업을 우리가 B2B 비즈니스 투 커머스 B2C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C커머스 이 C는 커스터머 커머스지 사실은. 자, 위로 올라갈수록 마켓 와이드 하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엔터프라이즈 와이드 하다. 자, 여기 X축은 그 모어 커스터마이즈드에서 모어 커머더타이즈드. 커머더타이즈드라는 말은 이거는 개발을 계속 그 새롭게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그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진 상품이다 제품이다 그런 말이야.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상품이야. 자, 여기 그 ERP 99보다는 ERP 2005가 이 커스터마이즈드에서 커머더타이즈드 즉 레디메이드로 갔다는 거지 그지 기성복으로 갔다는 거지. 자, 여기 SCM도 SCM 95에서 SCM 99로 또 SCM CRM 99로 CRM 이렇게 이제 발전해 SCM 05로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갔습니다. 자, 여기 CRM도 이렇게 CRM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간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ERP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ERP 영역이 요런 범위였는데 지금 현재는 ERP 영역이 여기 CRM, SCM 뭐 이런 거를 ERP가 다 포함해 버렸지 지금 그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ERP 공부를 그 하겠지만 그 SAP라는 회사가 ERP를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는데
SAP, SAP, SAP이 제공하는 ELP의 그 펑셔널리티가 이미 SCM, CRM, PRM, PLM 이런 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여기 위로 올라가면 Integration Intensity, 내려가면 Low Integration Intensity. 위로 올라갈수록 그 인티그레이션의 정도가 높은 거지, 그지요? 이 SCM 05가 SCM 99보다 훨씬 인티그레이티드 어떤 그 펑셔널리티를 제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 메가 트렌드 오브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이 그림을 이 가트너가 2002년도에 그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가트너 리서치에서 연구조사에서 이 메가 트렌드 오브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이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프로젝트 바이 크레딧 부치. 이 크레딧 부치가 여러분들 그 뭐 자바, 에이다, UML, UP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전 세계를 리딩한 리더십이야, 이 크레딧 부치. 이 크레딧 부치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이 문제 공간이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매니지먼트 컴플렉시티 X축, 이 Y축은 테크니컬 컴플렉시티,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어널리시스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그 맨 이 제로의 원점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 on average software product 5 to 10 people 10 to 15 months duration 3 to 5 external interface some unknowns and risk 요 정도 되는 소프트웨어를 여기 가운데 원점으로 보면, 자, 여기 가장 그 이 테크니컬 컴플렉시티가 낮고 이 매니지먼트 컴플렉시티가 가장 낮은 소프트웨어를 비즈니스 스프레드시트, 딴 말로 엑셀이지, 엑셀, 그지요? MS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이 비즈니스 스프레드시트, 이게 가장 매니지먼트 컴플렉시티와 테크니컬 컴플렉시티가 가장 낮은 소프트웨어야, 그지요? 자, 여기 스몰 사이언티픽 시뮬레이션, 여기 매니지먼트는 낮지만 테크니컬 컴플렉시티는 비즈니스 스프레드보다 훨씬 위로 올라갔지, 그지요? 인포메이션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디스트리뷰티드 오브젝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GUI 오더 엔트리,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포지셔닝을 합니다. 자, 여기 그 임베디드 오토모티브 소프트웨어, 내장된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커머셜 컴파일러, 케이스 툴 이런 것들은 여기 매니지먼트 컴플렉시티는 매우 낮지만 이 테크니컬 컴플렉시티는 이거 보통보다 높지, 그지요? 테크니컬 컴플렉시티가 복잡해. 자, 이거는 이 매니지먼트 컴플렉시티는 이렇게 낮지만 large scale organization entry simulation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 defense MIS system 이런 것들은 이 테크니컬 컴플렉시티는 매우 낮지. 그러나 매니지먼트 컴플렉시티는 이런 것보다 매니지먼트 컴플렉시티는 매우 높지. 디펜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 그지요? 자, 이쪽에 포지셔닝한 이 시스템 프로덕트 또는 소프트웨어는 여기 임베디드 리얼타임 디스트리뷰티드 폴트 톨러런 커스텀 언프리시덴티드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리엔지니어링 하이 퍼포먼스. 자, 이 텔리커뮤니케이션 이 스위칭 시스템, 이 밀리터리 웨폰 시스템스, 내셔널 에어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스 이런 시스템들은 이 매니지먼트도 컴플렉스하고
이 테크니컬도 매우 컴플렉스하지, 그지요? 가장 어려운 소프트웨어가 뭐야? 이 웨폰 시스템이지, 그지요? 여러분, 이 미사일, 탱크, 파이터, 전투기, 이 함정, 잠수함, 하여튼 이 웨폰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매니지먼트나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가장 컴플렉스하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 웨폰 시스템을 도전하려면 매니지먼트나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니지먼트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해서 개발해야 되지. 자, 우리가 이 비즈니스 스프레드시트 같은 심플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복잡한 엔지니어링, 복잡한 매니지먼트가 필요 없지, 그지요? 이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이틀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 그지요? 자, 여러분,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프로젝트 바이 그레디 부치 이 컨셉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 자, 우리가 이 중에 어떤 프로젝트냐, 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우리가 매니지먼트나 엔지니어링 이 접근 방법,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되지, 그지요? 자, 마지막으로 이 IBM's Strategy of Information Transformation for the last 20 years. 자, 이 IBM이 20년 전에 거의 부도가 났던 회사입니다. 5만 명을 한 번에 레이업 해고도 했어요. 이 IBM이 여러분들 이 컴퓨터의 효시 이 IBM이 우리 인류의 가장 큰그이 발견 발명 한그 기업이잖아, 그지요? 메인프레임 그 호스트 그어이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했던 그 회사가 이 유니백과 이 IBM인데, 이 IBM은 엄청나게 전 세계의 약 150개 국가의 지사를 만든 멀티내셔널 이 컴퍼니잖아, 그지요? 이 IBM이 20년 전에 부도가 났어요. 왜 부도가 났느냐면 그 하드웨어 중심의 그 메인 프레임 중심의 비즈니스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이빌 게이트,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1980그 1년, 2년부터 PC,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잖아, 그지요? 이 슈퍼 미니, 메인 프레임에서 슈퍼 미니로, 슈퍼 미니급에서, 슈퍼 미니 컴퓨터에는 뭐, 벡스, 프라임, 이런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PC급으로, 내려왔지요. 이썬 마이크로 시스템스, 그 다음에 빌 게이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PC를 전 세계 일반화, 보편화해서 다운사이징으로 가서 메인 프레임의 중심에서 슈퍼미니 중심으로 PC, 워크스테이션 중심으로 이 컴퓨팅 그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이 IBM이 20년 전에 거의 부도가 났습니다. 그 IBM이 이 브레인들이 고민을 했어. 어떻게 하면 회사를 다시 재기할 것인가. 그 컨셉이 뭐냐면 이 하드웨어 중심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IBM이 지난 20년 동안, 여기 보시면 IBM이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길을 걸었습니다. 요 이벤트 하나하나가 뭐냐면 전부 스몰 소프트웨어 컴퍼니를 M&A, Merge and Acquisition, Merge and Acquisition, 스몰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들을 M&A를 했어요. 이렇게 M&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다 했는데 몇 개를 했느냐 하면 약 120개의 전 세계에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컴퍼니들을 전부 M&A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IBM이 전 세계 유통 채널을 이용해서 이 조그만 소프트웨어 벤처들이 개발한 좋은 솔루션을 IBM이 전 세계 채널을 이용해서 판매도 하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그래서 IBM이 소프트웨어 회사로 20년 동안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습니다. IBM이 서비스,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 산업으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IBM 왓슨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를 IBM의 전문님으로 계시는 엄경순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 숭실대에서 박사학위를 제가 지도해서 했는데 이엄 박사님이 제공한 자료야. 이 자료도 이엄 전무님이 이 IBM 왓슨 이 국내 최고 담당 책임자입니다. 이엄 박사님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IBM 왓슨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약 2회에 걸쳐서 제가 강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엄 박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요. 교수님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이 강의를 영어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제가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강의에서는 Basic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라는 제목으로 이 Classification of Models, Classification of Decision Making Problems, Backfalance Book Regarding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ajor Studies of MIS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하고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50분간 집중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연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제가 녹화해서 방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편하게 이 강연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